녹취록 당사자 친척 A씨가 네. 이명수 기자와 소래소리를 6월 2일 날 고소했어요. 은근히 쪽에서 지금 압박이 좀 많이 들어오는 것 같고. 자신은 김 여사의 친척이 아니며 아 누나한테는 원래 그냥 뭐 동생이었네 원래 누나한테는. 아니 나하고는 그냥 말 그냥 야 너 뭐 이랬지 나도 그렇고 걔한테도 내가 이모잖아 족보로는. 근데 족보로는 이모지. 본인이 김건희 남동생의 이모다라고 했으면 그러면은 이모지. 그렇죠. 네, 친척이 아니다라는 또 갑자기 그 말이 왜 튀어나옵니까? 갑자기. 김건희 여사 박사 논문을 누군가 도와줬다라고 주장했다. 정빈 씨 진술에도 A 씨가 이렇게 주장했다고 돼 있어요. 이 내용을 들었겠죠 녹취록을. 그런 측면에서 이게 지금 허위 사실인데 그러면 A 씨는 허위 사실에 유포에 의한 명예훼손 또는 무고죄에 해당할 수도 있는 사안을 지금 이명수 기자를 고소한 거거든요. 굉장히 위험한 선택을 한 것인데 아마도 굉장한 압박을 받고 있는 것 같다. 녹취록 당사자 친척 A씨가 네. 이명수 기자와 소래소리를 6월 2일 날 고소했어요. 일단 내용은요. 친척 A씨가 이제 고소장을 통해서 자신은 김 여사의 친척이 아니며 이 기자가 김 여사의 박사 논문 대필과 관련한 질문을 했을 때 나는 잘 모르겠는데 그럴 수도 있겠지라는 의미로 말을 한 것을 의도적으로 골라서 편집해 방송했다라고 주장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친척 A씨는 김 여사와 20년 전 잠깐 동네에서 만난 이웃일 뿐 연락을 전혀 하지 않는 사이다. 그래서 이 기자한테 이걸 이야기했는데 이런 사실을 밝히지 않았다라고 이제 이야기를 해요. 그래서 친척 A씨가 이 기자와 통화를 할 때마다 녹음하지 말라고 이제 요구를 했지만 받아들여지지가 않았고 악의적으로 편집을 해서 방송하고 있다면서 이명수 기자와 이제 백은종 대표가 자신의 명예를 훼손하고 강요했다 그런 행위로 고소 취지를 밝힌 내용이 언론을 통해 공개가 됐습니다. 네. 그 언론은 매일경제에서 실렸습니다. 매일경제하고 아마도 그 친척 A씨가 인터뷰를 한 것 같아요. 야, 상황이 우리가 그 친척 A씨와 연락을 계속 취하고 있었는데 친척 A씨는 저희와 교감을 거부하고 독자적으로 이제 고소를 한 것 같다는 생각이 들고 앞으로 이제 보실 녹취록을 보면 굉장히 중요한 얘기가 나옵니다. 여기서 친척 A씨는 김건희와 친척이 아니다 라고 얘기를 했잖아요. 근데 그 녹취록을 보면 친척이라는 얘기가 나와요. 그리고 김건희 남동생과의 관계도 정확하게 나옵니다. 일단 녹취록 보고 계속 이어가 볼게요. 아 누나한테는 원래 그냥 뭐 동생이었네 원래 누나한테는. 아니 나하고는 그냥 말 그냥 야 너 뭐 이랬지 나도 그렇고 걔한테도 그렇고 내가 이모잖아 족보로는. 근데 족보로는 이모지. 예. 그러니까 이제 야 너 뭐 하고 이제 막 그러고 그러죠. 명신이도 그랬는데 나를 부르더라고. 언니라고 불러 그러더라고. 그래서 그냥 언니라고 했지. 녹취록 들어보면 친척 A씨 본인이 직접 김건희 남동생 이름이 진한입니다. 이모다. 족보로는 이모다. 이런 얘기가 나오거든요. 그러면 김건희 남동생의 이모면 김건희의 이모다. 이렇게 해석이 되잖아요. 그렇죠. 이명수 기자. 네. 김건희와 친척 A씨 정확하게 어떤 관계입니까? 이런 족보 잘 모르잖아요. 네. 그래서 이런 쪽에 좀 잘 아시는 언론사 대표님한테 전화하니까 그 정도 한 그건 6촌이야. 김건희와 이제 친척 A씨는 6촌 관계다. 네, 6촌 관계 정도 되고 6촌이면 굉장히 가까운 사이지. 이렇게 얘기 말씀하시더라고요. 그 친척이 아니다라는 말은 이거는 좀 거짓일 확률이 있네요. 소장님 어떻게 보세요? 그러니까 본인이 김건희 남동생의 이모다라고 했으면 그러면은 이모지. 그렇죠. 네, 친척이 아니다라는 또 갑자기 그 말이 왜 튀어나옵니까? 갑자기 그럼 본인이 말을 부정하는 거예요? 지금 했던 말을? 그러니까 이제 대필 의혹 건부터 쭉 얘기를 하잖아요. 녹취록에 근거해서 그거는 저는 이거 방송 신뢰도 떨어뜨리기 위해서 아니다라고 이제 억지 부정하는 거 아닌가라는 생각이 듭니다. 뭐 술자리도 한 두 번 정도도 가졌고 했는데 김건희 쪽에서 이제 좀 압박이 좀 많이 들어오는 것 같고 저희가 이제 예고 방송 나가고 나가지고 저희 사무실에도 왔어요. 여기 서울에서 예, 서울에서 왔고 차 우리 대표님하고 차도 마시면서. 그때 그 예고 방송에서는 친척 A 씨 음성 변조를 안 했거든요. 네, 안 하고 나갔는데 음성 변조라도 좀 해주시지 해서 잘 우리 대표님하고 마무리 잘 된 걸로 알고 있거든요. 근데 보도되고 나서 좀 압박이 많이 오는 걸로 저도 알고 있습니다. 감지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뭐 그 친척 A 씨를 비난 비판하고자 이 방송을 준비한 게 아닙니다. 일단은 이명수 기자와 소래소리를 고소했기 때문에
팩트 체크는 해야 되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변호사님 모시고 이제 방송을 하고 있는데, 자, 고소장 내용을 또 살펴보면요. 이명수 기자의 대피 질문에 대해서 나는 잘 모르겠는데 그럴 수도 있겠지라는 의미로 말을 한 것을 의도적으로 골라 편집해 방송했다고 이렇게 기사에 나오고 있습니다. 분석하기 전에 정확히 어떤 말을 했는지 신차계 씨가 녹취록 보고 이어가 보겠습니다. 대필은 대필인지 정확히는 모르겠지만 아무튼 같이 도와준다고는 얘기했었지. 네, 집에 와서 같이 했었으니까. 아, 그 건희 누나가 얘기한 거야? 누나? 네. 아, 건희 누나가 나 논문 쓰는데 도와주는 친구라고. 도와준다고, 같이 도와준다고. 예, 예. 그 얘기는 했는데 뭐 정확하게 내가 그 둘이 같이 공부하는 건 안 봤지만 그냥 한번 만나? 두 번 만나? 근데 나랑 동갑인데 명신이하고 이제 반말을 하더라고. 그러니까 대필인지는 잘 모르겠지만 논문 도와주는 걸 김건희에게 들었다는 거잖아요. 고소장 내용과 이 녹취록 내용과 좀 차이가 있습니다, 변호사님. 그렇죠. 본인은 모르겠는데 그럴 수도 있겠다 라는 말만 했는데 마치 대필을 자신 얘기한 것처럼 했기 때문에 허위사실 유포다라고 고소를 한 거잖아요. 근데 여기 보면 본인이 직접 논문 도와준 걸 들었다, 또 누군가를 봤다, 이런 얘기를 직접적으로 했잖아요. 그리고 우리 종배씨 고소장을 보면 친척 A씨라는 자가 출연해서 김건희 여사 박사 논문을 누군가 도와줬다라고 주장했다. 종배씨 진술에도 A씨가 이렇게 주장했다고 돼 있어요. 네. 이 내용을 들었겠죠, 녹취록을. 그런 측면에서 이게 지금 허위사실인데, 그러면 A씨는 허위사실에 유포해야 명예훼손 또는 무고죄에 해당할 수도 있는 사안을 지금 이명수 기자를 고소한 거거든요. 그래서 굉장히 위험한 선택을 한 것인데 아마도 굉장한 압박을 받고 있는 것 같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그 내용을 보면 금방 말씀해 주셨지만 친척 A씨가 출연했다고 나오잖아요. 그렇죠. 출연한 적은 없습니다. 그렇죠. 그것도 좀 허위사실 아닌가요? 그렇죠. 사실상 사실과 다른 허위죠. 참 내용이 사실관계 맞지 않는 게 많네요. 자, 논문 대필에 대해서 계속 말씀을 드렸지만 친척 A씨가 구체적으로 증언한 내용은 없습니다. 논문 도와준다고 김건희에게 들었다고 말했고, 그래서 이명수 기자가 계속 추적해서 홍석화를 찾아냈고, 그 이후에 홍석화 석사 논문, 김건희 박사 논문 이 대조해 보니까 국민검증단 교수들과 함께 검증해 보니까 이 표절 방식이 너무 비슷해요. 네. 그래서 국민검증단 교수님들과 우정 교수께서 대필 의혹을 제기한 거죠. 네. 예, 이명수 기자 할 말 있죠? 저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말을 좀 아끼도록 하겠습니다. 저기 하고 싶은 얼마나 압박 들어왔으면 그랬을까. 그리고 뭐 방송 후에도 저하고 한번 통화 했거든요. 네. 통화 얼마나 힘들까 해서 한 두 시간 정도 통화 했는데, 네. 네. 결국은 얼마나 힘들었으면 고소했을까. 그렇게 생각합니다. 말을 많이 아끼고 싶은가 봐요. 예, 아니 뭐 제가 그랬어요. 나는 내 개인보다는 조국과 민족을 위해서 이렇게 하는 거다. 누님 또 잘 알지 않냐, 김건희에 대해서. 네, 이런 얘기도 했어요. 요새 후쿠시마 오염수 때문에 문제 많잖아요. 아니 누님 저기 아들한테 후쿠시마 오염수 먹일 거냐고, 생선 먹일 거냐고, 네, 그런 얘기도 했습니다. 이분이 그리고 저하고도 12시간 통화하면서 정계에 돌아가는 얘기들 좀 많이 알더라고요. 많이 알고 궁금해하기도 하고, 또 제가 또 기자니까 기자들 사이에 어떤 얘기가 있는지, 또 이런 얘기는 하고 싶지 않는데 탄핵시키자고 까지 또 얘기했습니다, 솔직히 기자한테. 아, 내가 이렇게 말 아껴야 되는데 말 시키지 마세요. 계속 말을 시키고 싶은데. 네, 하여튼 그 친척 A씨를 여전히 보호하고 싶고, 네. 생각을 돌리고 싶다라는 얘기를 이명수 기자가 하고 있는 것 같아요. 그죠? 자, 친척 A씨가 고소 내용을 보면 의도적으로 골라서 편집했다고 했는데 그건 맞는 말입니다. 다른 개인적 사적 대화들도 많이 들어가 있어요. 녹취록에 보면 그거 다 뺐습니다. 김건희에 관한 내용만 골라서 공개한 거고 논문에 관한 얘기도 그중에 일부분입니다. 이게 문제가 있나요, 변호사님?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논문 대필 의혹과 관련한 부분, 이걸 제외한 어떤 사적인 대화를 뺀 거잖아요. 네네. 논문 대필 의혹과 관련한 부분을 짜집기해서 왜곡시키게 한 게 아니잖아요. 그렇죠. 마치 허위사실처럼 들리게 하지 않았잖아요. 그렇다라고 한다면 전혀 문제가 없는 얘기죠. 그렇기 때문에 아니 원래 방송사에서 어떻게 12시간 녹음했는데 다 틀 수 없잖아요.
전혀 뭐 왜곡이 없을 것으로 보고, 그래서 이 부분 주장은 친척 A씨가 전혀 말이 안 되는 말을 하고 있기 때문에 아마도 아까 이명수 기자가 말했던 것처럼 압박이 굉장히 심한 것으로 보입니다. 네. 임세훈 소장님은 어떻게 보십니까? 아, 저도 이제 이게 뭐 통화도 하셨다고 하고 굉장히 이제 친밀하게 이제 관계를 유지하신 것 같은데 사무실도 왔다고 말씀하셔서 지금 깜짝 놀랐거든요. 그러니까 그렇지 않고서는 고소를 하는 게 상식적으로 납득이 안 되죠. 그러니까 뭔가의 힘에 의해서 할 수밖에 없는 상황인 거 아닌가 해서 좀 안타깝습니다. 저도 그분에 대해서도. 예. 뭔가의 힘. 조금 냄새가 나는데 네. 냄새가 난다라고 우리가 단정 지을 수는 없어요. 하여튼 급하게 고소한 이유 친척 A씨는 잘 알겠죠. 자, 친척 A씨의 주장 중 이 부분도 정말 이상한데 내용을 보면요. 20년 전 잠깐 동네 이웃이었을 뿐 지금은 연락하고 있지 않는 사이다. 요 얘기가 나오는데 그건 알 거 아닙니까? 제가 알기로는 저하고 통화할 때도 김건희 씨 전화번호도 물어봤어요. 옛날 이 번호 맞지? 그래서 제가 저기 누님 잠깐만요 해서 전화번호 두 개 있다 하면서 이 번호가 잘 쓰는 번호다 하면서 얘기도 하고 제가 알기로는 저기 김건희 씨 막내 동생 김진환 씨하고도 그 만난 거로 알고 있고 또 구체적으로 얘기하면 그 김진우 그 김건희 씨 오빠 김진우 씨한테 김진우 씨가 그래도 좀 똑똑했나 봐요. 네. 네, 그래서 과외도 그 친척 A 씨를 했다고 저한테도 얘기해주고 네네네. 그런 얘기들 굉장히 그러면 나름대로 친밀한 사이였을 가능성이 크네요. 네. 그렇죠. 이웃 동네 수준이 아니죠. 네, 그리고 아니 그 당연히. 작업 통화할 때도 만난 거 얘기했어요 저한테요. 자 그러면 변호사님 궁금한 게 있습니다. 또 이명수 기자가 하지도 않은 말 고소장에 이렇게 적었다면 이건 고소장에 신뢰도가 좀 많이 떨어지지 않나요? 신뢰도가 떨어진다기보다는 오히려 뭐 무고라든가 허위사실 유포에 의한 명예훼손이 충분히 가능할 것처럼 보이는데 네. 이명수 기자께서 뭐 전혀 그럴 생각은 없으신 것 같습니다. 아 저는 뭐 그쪽에 그 저기 친척 A 씨나 그쪽 뭐 또 어머님도 계시니까 이게 고발하면 저는 뭐 무고가 돼도 저는 고발 안 할 겁니다. 제가 이게 감당할 운명이라 생각하고 예, 그렇게 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20년 전 잠깐 이웃이었을 뿐이다 이 말을 다르게 해석하면 나는 김건희도 잘 몰라 그렇게도 해석이 가능하죠. 그죠 소장님? 네. 그러니까 그동안 12시간 동안 뭐 저는 다 들어보지 못했지만 이게 대략만 들어보면 정말 디테일한 이야기들이 많지 않습니까? 20년 전에 잠깐 이웃이었던 수준이 아닌 거죠. 여러 가지 뭐 본인이 이야기한 것과 들에 의하면 만났을 때 기억나는 게 있어요, 제가. 아니, 김건희 씨하고 제가 물어보지도 않았어요. 그, 저기, 김건희 씨 락가수하고 사귀는 그 사람은 얘기 되고 깜짝 놀랐어요. 내가 그거 물어봤냐고. 댓글에 막, 실시간 댓글에 누구다 막 엄청 올라오더라고요. 내가 저기, 사귀던 사람들 강요했겠습니까? 그냥 어떻게 술자리 했는데, 갑자기 제가 좋아하는 락가수인데, 그 사람을 통해 얘기를 하는 거야. 그래서 깜짝 놀랐죠. 그래서 추후에는 통화하면서 더 사귀었던 사람들을 알게 된 거죠. 오늘 저희 방송을 한 12시간 하면 네. 다 나올 것 같아요. 좀 밤새 볼까요? 저희 자, 친척 A 씨는 고소한 내용을 또 살펴보면 뭐 김건희와 친척도 아니다. 20년 전 잠깐 본 사이다. 뭐 잘 알지 못한다. 이런 식으로 주장하고 싶은 것 같아요. 네. 그런데 녹취록을 들어보면 또 그런 얘기들이 안 나옵니다. 또 굉장히 김건희 또는 김건희 가족들과 가까운 그런 내용들이 있어요. 지금까지 공개가 안 된 내용들인데 이걸 공개해야 되나 말아야 되나 좀 고민을 했습니다. 하지만 일단 이걸 봐야지 여러분들이 친척 A씨와 김건희와의 관계를 알 수가 있어요. 자, 녹취록 보고 넘어가 보겠습니다. 정부에서 할 거는 마약 소리보다 뿌들이 잡아야 돼. 일본한테 무린다 했는데 우리가 힘이 없을 때 일본이 힘이 돼주 도움을 받을 경우 있어. 근데 우리가 일본을 응원해야 된다. 용산에는 용이 와야 돼. 용주를 들고 와야 돼.
명백한 국정농단이죠. 천공이 답변해야 될 문제는 상당히 이제 충격적이었죠. 그게 어떻게 가능하겠냐 이렇게 반문을 했거든요. 하면서 있어요. 나는 기자들하고 하면서. 김건희 여사하고 아직도 연락하세요 지금요? 국정 운영에 천공이 개입한다고 인과관계를 보고 한번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좋아, 빠르게 가. 본 다큐 영화는 리오드 펀딩으로 제작됩니다. 3만 원 후원 회원은 시사회 티켓 2장, 5만 원 후원 회원은 시사회 티켓 2장과 영화 제작 포토 에세이집을 추가로 드립니다. 서울의 소리 유튜브 구독 회원에 한해 서울의 소리 유튜브와 서울의 소리 공식 홈페이지에서 다큐 제작 후원에 참여하실 수 있습니다. 서울의 소리 구독 회원 여러분이 대한민국 민주주의와 한반도 평화를 사수할 역사적 다큐멘터리의 주인공이 되어주십시오.